제가 오늘 꿈에 그리던 패러글라이딩을 타러 단양에 왔습니다. 패러글라이딩을 타려면 일단 체험비행 동의서를 써야 된다고 해요. 다치거나 위험 상황이 생겼을 때 책임이 이제 저한테 있다, 그런 걸 쓰는 건데, 이게 패러글라이딩 복장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. 다 아무거나 입으면 되겠지? 자, 여기다 팔로. 자, 이거 하네스라고 해서 하늘에 뜨면 의자가 되는 거예요. 아, 네. 어, 뭐야, 바람 왜 이렇게 불어 갑자기. 자, 따라오세요. 오, 뭐야 뭐야. 기다리세요. 뒤로 뒤로 뒤로. 오! 오케이. 자, 달리세요. 뭐야? 와! 자, 달리세요. 뭐야?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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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척 좀 했는데 좀 많이 무서워요. 네, 이제 인싸 오빠 마지막 회잖아요. 하면서 굉장히 많은 체험들을 많이 배웠고 좀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트 비행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이제 바이킹 타는 걸 해드리거든요. 어떤 느낌이냐면, 자. 사실 여기서 Q&A를 다 외우고 왔는데 지금 머릿속이 다 하얘져가지고. 우와!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와, 대박. 자, 패러글라이딩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. 화이팅. 했다, 했다. 와. 화이팅. 화이팅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. 잠깐, 다리 부려야 되는데. 리얼로. 어땠어요? 네? 어땠어요? 죽는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죽는 기분이에요. 죽는 기분. 다음에 또 할 수 있어요? 아, 이제는 뭐 바로 해요. 근데 지금 여기 지났어요. 저려요, 저려. 소리 많이 지르시던데. 아, 일부러 방송 때문에. 롯데월드, 에버랜드 다 필요 없고 세상에서 내가 탄 것 중에 제일 무서워. 야, 너 얼굴이 하얘졌어. 나 지금 어지러워. 진짜 어지러워. 나 어지러워. 되게 재밌어 보이던데? 야. 진짜로 후회가 후회되다가 내려올 때 어떤 기분인지 알아? 살았구나. 아. 내가 한 번 더 떠줄게요. 아니, 안 돼요. 어지러워요 지금. 어? 원래 어지럽나요 이제? 내가 하나도 안 어지럽게 죽여줄게. 아.
자, 오케이. 영. 자,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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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자,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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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됐어. 됐어. 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번에? 갔다 올게요! 여러분, 제가 아까 제가 아까 전에 못한 말이 있어가지고 다시 왔어요. 일단은 제가 이 서바 프로그램을 하면서 바뀐 점은 일단 많이 내성적인 성격이 고쳐졌다는 거. 좀 더 제가 저의 매력을 조금 더 찾았고 조금 더 활발한 성격으로 바뀌었다는 거. 그게 좀 바뀌었고 정말 많이 즐거웠고 너무 많은 추억을 우리 여러분들과 한 것 같아서 너무 시원섭섭하다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. 시즌 3 파이팅! 안녕! 우와, 뭐야? 고생했어! 마지막 길! 진짜 깜짝이야. 고생했어! 와, 대박! 와, 진짜 대박! 뭐야? 울어요? 울지 마! 울지 마! 울지 마! 지금까지 서퍼 시즌2를 시청해주신 거 감사합니다. 시즌3에요. 2, 3 합쳤어. 아, 네. 2, 3를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찍어주시면 안 돼요? 패러글라이딩 대회에서 1등 한 사람. 아, 진짜 다 같이 찍어서 마지막에 놀리게. 나 오라고 진짜 찍. 아, 네.